uh 조현우렘님 다 오셔서 성경봉독 해주셨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59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엄청 사랑하시고 또 전세계에 전도운동이어나갈 남은자 램런트들을 찾아서 나오시는 우리 단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힘찬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완전 램런트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축복을 선파하십시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성교사입니다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성도를 해보가십시다 어, 오늘 온통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어, 정말 제대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어, 남은 자랩런트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자의 축복이 임해야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랩런트들로 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교의 성도들, 오늘 짧은 시간의 예비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보자의 축복,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의 시공간을 초월한 보자의 축복이 함께 나타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번에 우리 HRC 주제가 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렘넌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전체 우리 WRC 주제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였습니다. 어, 정말로 하나님께 서 시대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들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다면 플랫폼의 응답과 함께 파수망대의 응답,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이 무엇이며, 또 파수망대가 무엇이며, 특별히 안테나가 무엇인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WRC를 통해서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응답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자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바로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37과 맞는 산업이라면 237과 맞는 업이라면 반드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이세 가지 축복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받아 누려야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로 세워지게 되고 남은 자 랩넌트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또 이번 올해 연말까지 또 계속해서 또 내년에 계속 이 축복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1년을 위해서라면은 풀을 심고요. 10년을 위해서라면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00년의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년 대계라 할수 있죠. 백년의 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문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 어떤 면에서 진짜 역사의 미래는 어떤 후대를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후대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전도 말고요. 전도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에서 야 되느냐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들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들을 왜 세워야 되느냐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들을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사역이 있다면은 전도 운동을 이어 나갈 남은 자랩넌트들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전도 운동을 이어 나갈 남은 자랩넌트를 세워야 되느냐? 그게 단 이유입니다. 그게는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앞으로 오는 시대의 위기는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들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교회 멸망 시대가 옵니다. 왔고요. 더욱더 급속하게 교회 멸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랩런트 멸망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랩런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허감 문화에 모두가 속아서 그게 제한받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고요. 그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답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바로 전도 운동이고 그것을 이어갈 남은 자렘넌들이 세워지게 되면 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위기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 축복을 역사를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교회 멸망 시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아니, 희미해질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복음이 없으니까 모양은 남아요. 그런데 참된 능력은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전혀 힘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아니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능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멸망당하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들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고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미혹 당하게 돼 있어. 이런 교회의 멸망 시대를 막을 자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때 세계교회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한국교회처럼 풍흥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는 예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온통 십자가만 벌려진다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부흥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어떤 면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렘런트들도 교회를 다 떠나는 그래도 결국 가면 갈수록 유럽 교회와 똑같이 교회 안에 어른들만 남게 되는 머리허연 어른들만 남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도 오지 않는다라고 가언할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번에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진짜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를 랩런트 운동하는 체제로 다 완전히 바꾸라 했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폼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티를 입고 왔어. 요 사실 이 티를 입고 강단에 서서이본 예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제 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이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더라. 과연 진짜 입어야 되느냐? 아, 정말로 완전히 교회를 전도 운동, 렘런트 운동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도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폼은 좀 잡아야 될게 아니냐 해서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좀 마음에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가감하게 도전한 겁니다. 아, 실제로 젊은 렘런트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떠난다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시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 멸망시대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잘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 50% 이상이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통계를 여러분 이미 보고를 보고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유럽 한번 보세요. 한때,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정교회 98%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그게 부흥이라 할수 있나요? 그때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부흥이냐요? 있느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대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던 교회의 멸망이 오늘 또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추레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은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교회 멸망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약계를 블레셋에 앗겨버렸어요 교회 멸망이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았음이 있되니까 육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아니 선민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의 속국 되어버렸습니까? 교회 멸망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여러분 중세 시대에. 가장 흑암 가운데 빠졌던 시대가 중세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미 왔고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되어질 교회 멸망을 오늘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모든 삶에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이 일에 기도로서 마음다해 몸, 몸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왔고 또 오게 되는 위기가 뭡니까? 랩런트 멸망 시대가 옵니다. 이미 세계는요, 세상의 훌륭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이끌어 가요. 그것도 허감 문화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기술력들을 이용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3단체죠. 그래서 그 재앙과 세상의 허감 속에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후대들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멸망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후대들의 멸망을 막아야 돼요. 그 답은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렘런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류티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알류티스 안에서 중요한 우리 렘런트들 지금 복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혜스쿨, 스미스쿨에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많은 부분의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루티시는 뭐냐? 후대 멸망을 막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시대 재앙으로 올 후대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알루티시를 가지고 함께 훈련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후대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담겨진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후대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실선에 있는 것이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 시대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중직자를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목표는 뭐냐? 후대들을 일으키는 세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 가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노예에서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후대 운동부터 먼저 있다라는 거,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후대 운동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구절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들은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각인시키라 했어. 요 왜냐? 후대 운동 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정복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요수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정복은 강해에서 난후대들 통해서 완전히 가나안이 증복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와 이런 마음속에 후대운동이 담겨져야 해요. 이 시대가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후대들이 재앙받는 후대 재앙시대구나. 이사실 담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을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에 뭐냐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탄식함이 나옵니다. 애들이 목이 말란다, 죽어 가는데도 거기에 물을 줄 자가 없고, 목 말라서 죽어 가는데, 또 배고파서 죽어 가는데, 그게 뜨거어질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탄식한다 했어요. 1 1기하 2장, 아 8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뵌 분열을 가르리라. 11기 하 2장 8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사엘이 르되내주여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앓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네.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른다는 이 후대 재앙의 시대. 그리고 1 1기하 19장 3절에 보면은 1 1기하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별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마지막 환난과 징별과 멸망의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지금 시대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울으면서 기도해야 될 시대예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은약이 없으니까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니까 후대들 동안 방황하면서요 세상의 지식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입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후대들은 결국 멸망받게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주 목표로 삼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은 그대로 둬도 돼요. 정말로 전도 운동을 이어 나갈 남은 자 레므넌트들. 집중적 공격이 마치 모세를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 요 약간 사단이. 지금 모든 후대들을 나일강에 던져 세상에 던지라고 지금 사단이 요구하고 있어. 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정말로 후대 멸망하는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전도 운동을 이어 나갈 남은 자랩넌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오느냐? 여러분, 교회 멸망이 오고 후대들이 무너지면요. 그게 따라오는 것이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단이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현장들을 다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왜 악한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자의 축복인데, 그 보자의 축복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알게 되면 보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 보자의 축복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의, 영적인 비밀들, 영적 세계를 알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의 축복과 함께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가 모르니까. 결국은 무한대를 노리는 영적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허감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왔습니다. 특별히 무한대 영적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특별히 사단이 접신과 내필임, 우상 또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세계들 무한한 영적 세계를 아무도 맺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결국 악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노예로 모든 사람을 끌고 영적인 노예로, 잘못된 무한대의 영적 세계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영적인 노예로 사람들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노예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뭐냐? 흑암의 문화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 멸망 시대 왔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멸망 시대, 후대들이 무너지시는 시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영적인 노예로서 모두가 살아가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일에 신분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가 가질 답입니다. 먼저는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랩넌트들을 세워야 될 이유라면 두 번째로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랩넌트가 가질 답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랩넌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대에도 답은 한 가지였고요 지금 이 시대에 답도 한 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답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다마는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부분이 물의 모든 삶에 드러나지 않게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은양만이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더 기도했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렘넌트입니다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한 달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그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 변하죠 그러나 자리와 환경이 변한 달지라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는 간지난 소원을 가지고 찬양한 가사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고 자료 환경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언약만이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매어서 살아간다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귀중한 비밀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끝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운명 가운데 살아간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운명 가운데 살아간다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운명 가운데 메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 가운데 메여서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는 연월 일수에서 나오죠. 그 연혼일수에 영향을 받은 사주팔자의 성매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론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했어. 우리는 참 선자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땅에 일어나죠. 장세의 3장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이 땅에 그 어떤 훌륭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장세의 3장의 저주와 재앙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고요. 전 세계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가려도 더큰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저주와 재앙에서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말씀했습니다. 왜 상관없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을 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어요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확인될 겁니다 재앙이 여러분을 침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서 인생의 해결할 수있는 참된 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단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리 두께서셔서 십자에서 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종로로 다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습니까 명예에 매여 있습니까 혹이나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건강에 물론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매여 있다면 그게 종로로 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인류가 악한 사단의 종로라는 거기에서 참 왕이신 그리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언약이고, 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어. 이게 내가 누릴 것이고,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이나 이 자리에 영적 문제로 고민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영적 문제가 늘 나를 공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혹이나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해오는 그래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복적인 실패 반복되어지는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상관없어.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오늘부터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미 저주는 끝났고요. 여러분 이미 사단이 름 멸해졌고요. 운명에서는 여러분 빠져나온 자입니다. 치유는 시간 갈 수, 있, 걸릴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연적 문제는 이미 깨트려진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싸우세요. 건시에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 부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될때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걸 심어주면 안 돼요.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우리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 시대의 답인 오직 복음만을 심어줘야 돼요. 다른 것 심어주는 건, 그건 죄입니다. 다른 것 심어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약의 손에 붙잡지바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놓고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기어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약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약 붙잡게 될때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사실은 그때 오는 것이 보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함께 이 삼칠의 빛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보자와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이 삼칠의 빛의 응답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에덴동산의 축복이 되어지고요. 결국 나를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고 이 속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기중한 축복 이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 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냐? 여러분, 성경은 뭐냐? 여러 가지 이렇다 졌다 말할 수는 드릴 수 있지만,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은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때에 실제로 애굽을 복음함으로 애굽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 동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남은 자 렘런트들 통해서 이어져 나가서 결국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 실제로 언약적인 한을 전달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 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집중적으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러 나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 받았지만은 그 전달된 언약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대 역사와 함께 그 언약이 요수아와 갈렙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증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할 때 3, 4장에 만화가 됐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은약 붙잡고 그 은약이 3대까지만 전달된다면 세계는 증복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한을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았어요. 누굽니까? 한입니다 나신인을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신인 은혜 붙잡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 마치 상가절이 사무엘 또한 이미 나신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에게 바치기 전에 반드시 은약을 전달해야 했다. 그 마음 가지고 젖을 떼기까지 은약을 전달했어요. 은약의 한을 전달했어요. 그 은약의 한을 전달받은 사무엘,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제사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은 그 자손들에게 은약 전달하는, 놓쳤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가진 은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일 왕국을 건설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실까요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렘넌트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붙잡는다면 은 여러분 붙잡는 한약이 여러분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 통해서 세계, 세상이 계세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모든 장래는 후대들에게 있어 장래의 미래는 후대들에게 있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될때 그 은약 붙잡은 우리 후대들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세계의 변화를 세계의 모든 흐름들을 조용히 바꾸어 나가는 기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가 남은 자 랩런트 정말로 남은 자 랩런트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다. 여러분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힘이 없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약한, 자가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가 이렇으신 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를 세우는 이사에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인도밖에 없어서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과 산업과 후대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의 59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사의 59장 21절 정말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내 후대에게 그 후대 후대에게. 하나님은 전도자, 아,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라은자 레몬트들,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은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 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 랩런트로 또 남은 자 랩런트를 세워 나가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비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